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안이 뭐냐? 예수님 부재에 대한 오해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겁니다. 20절,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부재한 게 맞네요. 배에 예수님 안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요, 비록 예수님 몸은 그 배 안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은 언덕 위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갓난 아기들의 그 시선의 결함이 뭐예요? 이 목도 잘 안 돌아가고요. 그래서 자기 시야로서 어머니를 닮기가 어려운 게 갓난 아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이제 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철이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눈에 엄마가 안 보여도 이 시간에 어머니는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한다. 안 보이지만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걸 철이 든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조금 더 철이 들면은요, 지금 엄마가 집에는 안 계시는데 시장을 가셨는데 집에는 부재하지만 이게 내 인생의 어머니의 부재를 말하는 건 아니다. 격리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로 분명히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오해가 있을 거를 주님이 아시고 두 가지 대안을 조치를 취해 놓으시는데 어떤 조치냐? 하나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령님 의지하기.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왜 필요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셨느냐?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 눈에 안 보인다고 부재 아니다. 내가 그 배에 없다고? 내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한국교회의 코미디 같은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성령님은요, 당신이 드러내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뭐예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성령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막 모든 문구에 성령만 들어가요. 성령. 어떤 교회는 또 예수 십자가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는 예수님파하고 성령님파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한테 텀만 나면 내 편. 삼위일체까지도 그래서 되겠습니까? 성령님파가 어디 있고 예수님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라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막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별의별 것 다 하는데 여러분 안에 십자가를 통과한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생각나고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인격.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재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도 해야 되는데요.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거 읽으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고 그래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결과물이고 성경을 왜 읽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딱 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면서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지 그지? 우리 앞으로 양심껏 삽시다. 그러면 설교 완전히 엉터리란 거예요. 강연 듣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집에 가면서 저 안에서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어?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 설교 완전히 엉터리란 거예요.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도덕적이어야 되겠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내장이 쥐어 짜는 것 같은 통증을 예수님이 느끼셨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았나? 그 다음 강조를 달리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성경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새학기에 여러분 정말 내가 눈물로 호소하는데요. 이제 이 성경 통독 1년 1독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이 들리는 성경 그 클릭만 하면 눈만 따라가면 돼요.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마태복음부터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1월 1일부터 창세기만 읽어가지고 창세기는 한 35독을 했는데 출애굽기부터 아무도 안 읽으셔가지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하자고 마태복음 내년에는 이제 마가복음부터 하고 66년이 지나면은 한 번 더 돌 것 같지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새로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요 이제 2부 마치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프랑스에 이제 그 직장 때문에 가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연말에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대화하다가 근데 너무 감동을 받은 게 뭐냐? 이분은 지금 우리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계시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목사님 1년 반 전에 목사님이 원천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년 반 만에 이분이 성경 6독을 하셨답니다. 전업주부 아닙니다. 직장인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 어불성설입니다.